오은경 가수님 가기 전에 우리 그 제가 이 노래를 잘 안 못하는데 근데 우리 하루리 부마님을 위해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늘님 지켜주세요. 한번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가발 써야 되는데 이거. 예? 가발이 젖어가지고. 그리고 오은경 가수님을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발 좀 주세요. 너무 웃잖아. 내 이 잘생긴 얼굴이 너무 나가면 여자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가발 쓰고 우리 하느님을 보면은 삼식이가 생각나고 삼식이 생각하면은 하느님이 생각나고 예. 아, 이 노래를 원래는 우리 과자님이 부르기로 했어요. 그 과자님이 부르랄까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야. 노래가 될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박수 없어도 제발 하늘 지켜주세요. 이렇게 음악 나야지 싶잖아. 다시 한번 정지. 제발 하늘을 지켜주세요. 너무나 고마워요.
어떻게든 함께하는 우리 그 하늘의 카페에 이렇게 오셔서 금토일 이렇게 해서 함께합니다. 함께하고 더 나은 또 이 무대가 저희들은 이 무대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시간대에 가르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열심히 또 향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계속 공연 이어서 갈 건데 우리 또 가수님 한번 오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팬분들 유튜브 팬분들 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마음 점을 주고 사랑을 주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차피 앵콜 없어도 제 한 곡 더 하고 우리 가수님만 모시고 또 우리 저 지금 우리 크게는 못해요. 뒤에까지는 안 들려요. 저기 저 아이템 그 방송 녹화를 끝내야 그래가지고 뒤에까지는 노래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도 좀 잔잔하게 하고 있고 이따가 이제 9시에 끝난다 그러네요. 9시 끝나면 저 사람들 다 집에 가고 일을 안 올 것 같아요. 온다에 안 투표, 간다에 안 투표. 온다! 온다! 온다 박수! 간다 박수! 누구요? 그때까지 참 잔잔하게 걔들이 할 테니까는 저렇게 술 한잔씩 먹으면서 구경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유씨의 정주고 내가 오늘 하나 하고 오은경 가수님만 모실게요. 그리고 사람이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저희들은 약하게 잔잔하게 해서 각순이 공연을 계속 갈게요. 그리고 다음 오은경 가수님 저희 맺고 하고 우리 삼순이 부모님 함께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미안하네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 많은 시간에 해피름은 이렇게 오해가지고 무대하고 겹쳐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정주고 내가 오네 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의 경례! 잡지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
가기까지 존나게 힘드네. 오빠의 앵콜. 어? 오빠의 앵콜. 앵콜? 어. 나 끝났어. 아? 나 끝났어. 끝나. 아, 안된다. 내 만원만 더 주면 앵콜 하나 하고 찍어드릴게. 완전히 공박 사먹어. 에? 공박 사먹어. 공박 사먹어가지고 돈이 없어? 내일 자, 만원 줄게. 내가 줬다고. 안 왔어? 그냥 하는 소리야, 하는 소리야. 안 죽겠나? 예. 소고기 많이 먹었나? 안 먹었다. 안 먹었어. 소고기 안 먹게 생겼다. 저, 우리 그 유튜브에서 오은경 가수님의 노래 한 세 곡만 듣고 품바 공연을 들어갈게요. 괜찮았죠? 전부 다 목소리가 훨 좋고 이뻐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노래 듣고 다음에 우리 그 아침마당에 엄청 여러분하고 많이 인사드렸던 상순이 품바가 먼저 나와서 또 공연할 테니까는 그때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알았죠? 들어오세요. 그냥 저 가수님들 너 뭐 또 많이 또 보신 분들 좋아하신 분들 있는데 오늘은 그닥 유명한 가수가 오늘 누가 와요? 가수는? 서지호, 박우철 씨, 어? 김우영, 박우철 씨 나가지도 하고 갔고, 그렇죠? 박상철이, 네? 박상철 씨, 네. 네, 별로 난, 어? 내는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다, 김우영. 아, 그 누가 만 원만 줘주면 하는데 박상철 노래 하나 하고 찍어줄 건데 누가 만 원 준 사람이 없어서? 에? 그가 준다고 만 원? 알았다 알았다. 내가 그냥 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 무대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에. 에. 예. 아, 2만 원씩이나. 다시 가발을 벗어볼까요? 괜찮아요. 아까는 이 머리 아니잖아. 아까 이 머리에요. 아니, 옆 필요 없어요. 아까 양푼이 생각한 거야? 아. 긴 거, 양푼이 걔는. 그 새끼하고 나하고 틀려요. 걔는 자지가 크고 난 자지가 적어요. 그 새끼는 62cm라더라. 오케이. 인생이 58cm 그렇지. 그러면 인생길 나그네길 할까 박상철의 바보 같지만 할까? 아무거나 해. 고마워. 나는 이런 여자가 좋아. 막 이거 막 해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이제 나는 나 피곤해서 못 살겠더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네. 자 그러면 어차피 뭐 저기도 앞에 사람도 없고 여기서 하고 하지 뭐.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나훈아씨의 인생길 개같은 길이 좋아요. 저 박상철의 바보같지만이 좋아요. 박상철의 바보같지만. 아 박상철의 바보같지만 쪼다같지만. 나훈아의 테스요. 테스요? 야 그거 너무 지겨워 시끄러워. 아이고 해봐라. 어? 테스요 해보라고? 말하면 더 좋아할게. 자 그러면 저 가수님 어차피 내 돈 벌어야 되니까 좀만 기다려요. 어차피 나온 거 봐봐 내가 10원이니까 내 사람 모이잖아. 그러니까 내 사람들 모아서 주려고. 어? 바보 같지 말라고 테스형. 저 테스형 말 들어야지. 테스형? 네. 돈 받았는데 멈춰가 보니까 광절해야 되지. 저걸 잡은 곡이고. 그러면 박우철 노래야. 아까 했어. 박우철이 저기 본방 나왔다. 그래. 박우철 씨, 박우철 노래다 다 하지 않나다 뭐 우연히 정들었네. 너 연모 다 알아? 연모? 자, 잠깐만 그러면 이 박상철 노래 빼버리고 연모하고 태수 형. 됐어. 됐나? 대답을 해라. 대답.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멍청아. 이거. 그러면 박우철 씨 연모를 먼저 하나 할게요, 연모를. 그리고 태수 형하고 가수님 바꾸고 우리 삼순이 나오라 그랬어요. 대박! 연모 간다, 박수 치래! 차려 경례! 누가 박수 안 치노?
내가 그냥 각세리만 해야 되는데 시골로 뭐 주식을 해가지고 좆됐어. 근데 안 하려고, 이제 안 하려고. 내가 그거 안 하려고. 내가 각세리만 열심히 해가지고 땅만 살라고, 땅만. 그렇게 하라고 박수 한번 쳐줘. 나는 왜 잴 수가 없는 거 몰라. 왜? 터지다가 된다고 투자하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제 아니야, 그건 안 하려고. 착하게 살라고. 그래서 저 누나가 2만 원 주고 신천에는 테스형 할아버지니까 한국 하고 우리 재밌게 자라는 부산의 각설이 삼순이하고 가기 전에 오은경 가수 노래 세 곡 하고 이렇게 지나갈게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알았죠? 자, 엿은 언제 먹어요? 엿은 저희들 엿 안 팔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엿 안 팔아요. 네. 누나는 왜 고추 갖고 왔어? 이거 양푸니까. 이거 양푸니까. 이거 양푸니까. 이거 양푸니까. 이게 작은 고추가 몇 만약에 누나는 양푸냐고 나하고 둘이 대한민국 남자가 두 명밖에 없어. 네가 낫지. 내가 낫지? 작은 고추가 낫지. 오케이, 오케이. 사랑해, 누나. 테스 형. 테스 형. 알았어. 눈구멍이 많이 풀렸네. 자, 어차피 2만원 받았기 때문에 테스 형은 하고 쳐져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불러도 괜찮았죠? 예! 저기 안 가도 되죠? 예! 빠르게! 네? 빠르게! 테스 형은 안 발라. 아니, 그렇게 빠르게 하면 돼. 처음에는 나중에 빠르게. 될 것 같은 거 같아. 일단은 1절은 그냥 주고 2절은 디스코로 줘봐. 안 되면 진짜 다시 슬로우로 가면 되지 뭐. 빨리 좀 해. 뭘 빨리 해. 저라. 빨리 하는 게 좋냐? 천천히 이게. 옷이든 깍지끼도 천천히 돌려주고 비비지고. 그렇지. 뺀들은 빼야지. 갑니다. 됐어요. 와준 모든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고맙네.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여, 세상이 왜 모르겠어, 테스여. 그치, 음악 잊어버리니까 신이 안 가지. 우리 아버지 산소에 집이 꽃이 피었다. 대륙하고 수줍어 새노랗게 웃는다. 그저 와준 꽃들이 예쁘기는
자주 보지 못하네. 날 꾸짖는 것만 같아. 한번 할까?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면 살면 좋을 건데. 모텔비가 없다. 내가 모텔비 낼게. 네가 내놔. 나를 꼼짝 놓고 하기만 하면 되나? 오케이. 준비하고 올게. 오케이. 야, 오늘 여자 하나 걸렸네. 자, 어차피 지금 무대에 연예인 쇼를 해서 쟤들이 이제 소리를 크게는 못하고 쪼려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진행을 하고 무대 끝나면 쫙 올려가지고 재밌게 해드릴게. 그동안에도 박수라도 한번 치고 많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약하게 뛰면 뭐 봐요. 태스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악이 약간 태스형 인사하고 써야 돼. 두 개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맞죠, 하느님? 엄청 힘들어요. 하느님 엄청 고생했어요. 뭐 소리 줄여놓고 하느님한테 보통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음악이 필이 와야 막 노래도 되고 막 필이 잡히는데 죽여놓으면 야, 안 돼요. 막 박자도 안 맞고 몸에, 내 몸에 기운이 안 들어가가지고. 맞나, 안 맞나? 맞아! 저기 있잖아, 삼순아. 저 무대 가가지고 전기 빼버리고 와. 빼내라, 이 새끼들아! 아, 뒤에 가면 코도 있어. 싹 빼고 도망가버려. 에이, 야, 하지 마, 진짜. 나 싫어하냐, 나가고. 좀 이따 내가 우리 가수 노래 한 세 곡만 하고, 오은경 가수라고 노래 잘해요, 이쁘고. 근데 이제, 에이, 그리고 삼순이 바로 나오라 그럴게요. 하고 나와봐야지. 에? 이따 니랑 나랑 노래방 가서 이제 하면서 놀자. 알았대. 됐나? 나는 내 여자가 걸려도 저렇게 독한 것들이 걸리나 보네.